저는 그냥 계속 강 사장님만 쳐다보게 되네요. 도대체 뭘 알고 어떤 힘이 있으신 건지. 그 아무것도 모르고 80분을 어제 나 손이 지나고 이 일이 일어날 걸 총본사의 백 선생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만 따로 레시피를 주셨어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체득하시고 영업 준비를 하시면 돼요. 초조함의 손가락. 각자 영역이 조금 달라져서 저희 본사에서 내려온 업무 분담 발령표를 발표하겠습니다. 승진의 기회다. 승진의 기회다. 아 일단 인테리어에서 오신 조피에로님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태리에서 왔어요? 평화가 오겠다, 평화. 그래서 이름이 조피에로예요? 기현아, 진짜 옛날 2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뭐 모든 7명이 파트너십의 관계로 이 식당이 운영이 돼. 다 지분 다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를테면 강식당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 상하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수평관. 정말 배려와 존중으로. 야, 편집 생각나서 대충 이런 말. 대충 이런 말. 대충 이런 말. 그건 아니야. 조피에로님의 영혼의 절친 안지연님께서 기존의 떡볶이와 짜장떡볶이, 짜장밥까지 무려 세 가지의 메뉴를 하셨어요. 튀김까지 네 가지.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짜무라이스. 짜무라이스만. 괜찮다. 이태리 음식이니까 짜무라이스도. 짜무라이스 만드시면서 좋다. 저기 규현 씨와 맛있는 피자를 도와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훈 씨는 김치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 주방의 전체적인 서포트를 그대로네 표현을 스테이 김치밥 살아있다 스테이야 아. 지금까지 홀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던 민호 씨와 지원이 네 규입 네? 결정했어요 규입? 규입이 뭐예요? 규입이 더더욱 디저트의 레지나라 홀 그대로. 그대로? 아 그대로 그걸 바꾸기에는 이 둘밖에 디저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고 저 화채 만들 줄 아는데 수박화채 디저트 자 승진하셔야죠 이수근 승진하나요? 설거지 돼 이수근 어디로 가 이수근 진짜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알죠? 아, 나는 설거지 아닐 거 이제 승진해야지 피자가 이게 이수근 씨 어? 네? 이수근 씨 지금까지 주방이 여러 가지 일을 노마터 하셨는데 이 정도 열심히 하셨으면 좀 승진! 직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 완전 총 설거지 책임자. 와, 와, 설총 씨. 진짜 설거지 안 돼요. 책임자죠 이제. 저 혼자인데 저 혼자 책임을 하고 저를 책임하고 나라고요? 아니지. 그동안은 네가 설거지를 못하더라도 책임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제 못하면 책임이 따라. 감투 쓴 거야. 총 설거지 책임자. 나 추운데? 예쁘다. 예쁘다. 이거 입어볼래 이거. 아 잠깐만 진짜 순간 좀 삐려 나왔는데? 아니 좀 이마를 좀 가려요. 아, 뭐지? 야, 애기잖아, 애기. 아. 리필용이죠. 하나만 주세요. 어, 그, 아, 총괄님. 벌써? 야, 벌써부터 벌써 세팅 짜는 거야. 아, 해놔야 돼. 벌써 갔었어. 아, 역시 총괄 같네요. 아, 뭐 월급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하여튼 네. 여기서 직급은 제일 높아요. 직위는 제일 높아. 어, 예쁘다. 오! 이거 너무 제작 잘했어. 야, 너는 진짜 고급스럽다, 민우야. 이게 항상 따뜻한 물로 해놔야 돼. 세제를 풀어. 그러니까 이게 기름때가. 거품을 해가지고 싹 싸놓으면 나와서 거의 그냥 툭툭 하면 되는 거야. 니네가 갖고 오면 치어스 말고 다 모아놔. 그럼 형이 싹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거의 그냥 내 등만 볼 거야 오늘은. 앞을 볼 수는 없어. 자 성인분들 오시네요 가족분들.
자, 어유 단체신가? 오, 여섯 번, 여덟 명, 열 분. 오, 단체 열. 오 마이. 느낌이 단체예요. 오 아닌가? 오 단체 열. 오 마이.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피자. 두 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 안녕하세요. 네 분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몇 분? 안녕하세요. 여섯 분이요? 네 분이요. 어서 오세요. 네 분이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 3, 4, 5. 아, 그래. 아, 큰일 났다. 피자다, 피자다. 피자다, 피자다. 지현아, 응? 긴장했어? 왜 손 떨리는 것 같은데? 주문하시겠어요? 피자요? 피자는 포장 가능합니다. 강호동 조각 피자가 있고요. 일단 이수근 한판 피자가 있습니다. 조각 피자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조각 피자하고. 아마 강호동 조각이니까요.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불 하나, 짜무라이스 하나. 조각 하면 알겠죠? 조각. 네, 조각. 근데 뭐 어떤 조각인지 얘기해 줘야 돼요. 마르게리타 고르곤졸라. 아. 마르게리타랑 고르곤졸라. 마르게리타 조각. 조각. 자, 주문요. 첫 번째 주문. 네. 나 뭐라 적어준 거? 강불. 강불 끊자. 똑바로 적어 제가. 강불 바깥 오빠. 강불 바깥 오빠. 강불 강불 오케이. 강불밖에 없어요. 어차피 강불 글씨. 짜무. 김치밥. 조각 하나? 조각 하나요. 맛있게 드릴게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이게 근데 양이 보통 좀 작은 1인, 1인 기준이고요. 조각으로 나오지만 강호동 조각이라는 거 유의하시면. 네, 크다. 그럼 이거 하나 하고요. 그러면 마르게리타. 너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한번 먹겠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소리 괜찮아. 그럼 하지 말잖아. 너 아무것도 내 얘기만 해. 얘기만. 만지지 않았다. 날 우리 딸이 팬이에요까지만 했는데. 그러면 저희 이수근 한 판으로요. 오늘 첫날부터 4일부터 해서 5일부터 그럼 좀 이거 하다 떨고 봐. 아니, 빼다가 떨구면 그냥 끝이야, 끝. 어우, 조 CM님 멋있습니다. 네. 네. 들어갔습니다, 부자 벌써. 와, 어떻게 하루 만에 주방 향이 확 달라졌지? 왜? 육수 냄새에서. 이틀이 됐구나. 그립지 않으세요? 아, 그래도 뭐 아직까지 나는 국수랑 정이 들어가지고. 야, 이게 강피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조각 피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강피자라고 해주셔야 돼요. 강피자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이수근 하나, 뭐 강호동 하나 해주셔야 돼요. 민우 알지? 어? 네? 강호동 하나, 이수근 하나 이렇게 해줘야 돼. 피자를. 아, 알겠습니다. 저렇게 조각으로 하면 헷갈리나 봐, 안에서. 주문받는 건 지원형이야. 그러니까 나 주연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면 혼나니까 저기 민우 씨가 제가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하부터 내는 애라서. 예. 네. 수근아. 네. 이거 이걸 좀 해줘. 이거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떨어졌다 이게 지금. 하나 하셨는데 다 떨어지다니요. 와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수근아. 수근아. 지금 예? 나 어떡하노 이거 나 이거 이거 네가 대파를. 수근아 이거 대파. 야 이게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수근아 이거 대파. 뭐가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야? 소등이 왜요? 나 소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수근아 그거 해줘라 그거. 발 씨가 없어요. 네, 수근아 알아서 수근아, 하셔야 돼요. 안 된다 수근아. 저 김치 좀 떠주세요. 예 이거 보세요 뭐 누가 내가 주세요. 7번 짜무요. 드리면 짜무 돼요? 짜무 지금 반응이 미쳤어요. 아 좋아. 이제 설거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저걸로 하면 안 닦여요. 이거 퐁퐁으로 무조건 해줘야 돼요. 파 마늘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결국 파 썰고 있네. 이수근 씨. 예. 뭐예요? 아, 지금 찍을 결국 결국 하던 거 다 해요. 기술 배워요. 수근이 형 설거지 쌓이고 있어요. 어, 예? 오. 지금 설거지 팀장이 거기서 뭐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이거 뭐 안 돌아간대요, 음식이. 이거 뭐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1인분용이에요? 몇 인분이에요? 그라미? 그거를 그거를 한 5배 정도 크게 해줘야 돼. 기름을 250g이잖아. 네. 그럼 한 750g. 올리브 750g에 넣고 붓고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도 그러면 3배씩 해줘. 3배씩. 3배씩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올리브도 3배면 750이고요. 예. 38에 24. 수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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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 네 없었으면 집 안 들어, 집 안 들어간다. 야, 이 눈 봐봐. 안 보이지? 미안, 미안해. 이 660이면 680이네. 660이요. 660. 여기서 이거를 여기 어떻게? 응? 뭐라고? 수근아. 예. 수근아, 이걸 다 꺼지내야 된다. 예?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 꺼지내야 돼. 왜요? 마늘이 먼저 볶아져야 돼요. 저는 이제 갈게요. 설거지 지금 넘쳐난답니다.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소라 마늘 봐 마늘. 설거지가 마늘 어떻게? 마늘이 부족하다고요. 지금 설거지가 아주 넘쳐난대요. 수근아 우리 이 고기만 넘어가면 우리 행복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강불은 하나만 나가면 끝. 아 두 개 나가야 돼요. 강불 두 개. 강불은 아, 지금 조금 좀 저 말씀을 좀 다른. 네가 아, 가서. 괜찮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거 확인. 가서 좀 재밌게 해드려. 지금 소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니 소스가요? 두 개하고 다 떨어져요. 아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어. 이 소스가 나 생각보다. 개가. 파이팅!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요! 청결! 청결! 오케이, 주방팀 화이팅! 제가 할 때 볼 일 없어요? 아니, 이거 맞지? 내가 한번 볼게. 이 물이 어디서 이렇게 새는 걸까요? 예? 수근아 이거 싱크대 물이 새나 봐 저기 배수관 어떻게 되는 이거? 배수관 새는 것도 어떻게 와? 아니 그 와 그 새노?
세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샌데. 그거 세지. 저긴데 이거 물 저거 뭐야? 저거 좀 주세요. 저기 뭐야? 걸레를 갖다 주든가. 어떤? 조심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디저트? 파르페요? 얼음 상태 어때? 아, 얼음 좋아요. 얼음 좋아? 어, 잠깐만. 우리가 용보를 까놨나? 와, 씨. 용보를 안 까놨다. 용보를 안 까놨어. 없어, 그럼 아예? 아직 까야 돼, 까야 돼. 까서 들려야 돼. 수근이 형! 수근이 형! 도와줘요, 수근맨! 수근이 형, 큰일 났어, 수근이 형! 누구든 도와주세요! 네! 문서 그거 용볼 까야 돼, 용볼! 용볼 까야 돼, 용볼! 용볼? 어, 너 어디다가? 여기다, 여기다. 어디 와드려요? 설거지? 여기다 까면 돼, 여기다, 이거. 뭘 해줬어, 또? 어, 그냥 이렇게. 또 뭘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빠져. 그만 자지. 응. 이렇게 벌려서 하면. 어! 어! 아! 오! 어, 야, 야. 삼촌 이거 하나 줄게요. 우와 귀엽다. 고맙습니다. 오, 삼촌들이 만든 거예요. 어서 오세요. 거지 거지 설거지. 아 요즘 장갑 끼면 안 되겠다. 장갑을 낄 상황이 아니야. 장갑 끼고 못해. 기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손으로 느껴야 돼. 이게 기름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은 좋네. 어. 와,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설거지 종류가 한 100가지 되는 것 같아. 다양하다, 다양해. 이런 큰 규모의 식당에서 혼자 설거지 하는 게 사실. 그럼. 말이 안 살아있지. 됐지. 요거, 저기, 주방팀, 요거 물기 좀 한번 싹. 최대한 말렸는데, 예. 할만해? 처음에 정신없지? 처음만. 왜냐면 우리 시스템이 한 번에 몰리시고, 맞네, 맞네. 한 번에 나가지고 한 번에 몰리셔. 어. 짜잔. 이 경주 하는 거 좋아가지고. 선생님, 얼마나. 지금부터 딱 정확하게 한 2분 한 17초만 기다리시면 테이블로 딱 연결됩니다. 그 경주 그 한우를 잡, 그 가져온다고 고생. 그 마늘을 좀 따져주세요, 그러면. 좀 밖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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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아. 밖은 엄청나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수근아. 설거지는 16가지 하고 있어요, 지금. 수근아, 설거지 밥 먹자. 수근아, 잠깐만 와봐라, 수근아. 안녕하세요. 설거지에서 나갈 일이 없어. 기술 배우세요, 기술. 기술이 없으면 설거지.